소리를 완성한 게 지금 들어보실 수 있는 이런 소리죠. 믹스박스 이펙터들 채널 EQ 채널 EQ를 열어서 저음역대는 어차피 필요가 없으니까 플러그에서 저음역대는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깎고 고음역대가 살짝 날카로워진 것 같아서 좀 내려줬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소리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비트크러셔로다가 살짝 소리를 또 좀 더 아날로그 같은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소리를 조금 더 로파이하게 만들어줬죠. 그리고 페이저를 살짝 걸어서 이게 살짝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그러니까 디지털로다가 만들고 있으니까 모든 건반으로 누른 어떤 소리들이 다 완벽히 동일한 소리가 나니까 그게 조금 움직이는 것처럼 아날로그를 직접 연주한 듯한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페이저를 살짝 걸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씩 소리가 달라지죠. 그리고 거기에 테이프 딜레이로다가 아날로그 장비를 거친 듯한 느낌을 조금 더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딜레이가 아주 살짝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도록 해서 웨트는 8% 정도, 그리고 딜레이 타임은 요 정도로 해가지고 아주 살짝 걸어줬습니다. 요건 뭐냐면 이 딜레이를 걸지 않고 그냥 들어보시면은 말끔하게 말렛을 한번 땅 치는 느낌인데 요 딜레이를 살짝 걸어놓으면 말렛을 땅 치는데 약간 로파이한 듯한 느낌으로 플랜처럼 드럼의 플랜이라고 그냥 한번 딱 치는 게 아니라 따닥 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플랜 연주하는 것처럼 아주 살짝 그 딜레이가 되면서 더 좀 더 로우파이한 듯한 느낌. 자, 딜레이 끄면 이렇게 아주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튜브 EQ. 튜브 EQ를 걸어가지고 요거는 전체 다 건 게 아니라 오토메이션으로 두 번째 벌스에서 살짝 다른 악기들이 사라지고 요 플럭 사운드만 날 때 원곡에서는 플럭 사운드가 살짝 좀 답답해지는, 그러니까 고음역대가 좀 부드러워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들기에 요거를 살짝 추가해줬습니다. 고음역대를 줄여주느냐고 하이어텐을 끝까지 올려줬고요. 자, 요런 식으로 해줬고, 그 다음에 채널 EQ. 채널 EQ를 이렇게 걸었더니 튜브 EQ 걸기 전에, 튜브 EQ는 그 구간에서만 걸었으니까 채널 EQ를 걸어줬더니,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걸었더니 살짝 고음역대가 또 다시 살아나서, 처음에 채널 EQ를 처음에 걸었을 때는 고음역대가 좀 줄어들면서 느낌이 마음에 들었었는데 비트크러셔 페이저 딜레이를 거는 동안 고음역대가 좀 더 살아나서 채널 EQ로다가 고음역대를 확 그냥 깎아줘 버렸습니다. 그럼 이런 느낌이 들죠. 자, 여기에서 게인을 이용해 가지고 뭘 해줬냐면 모노, 게인에서 모노 버튼을 활성해 주면은 이게 모노로다가 모이게 됩니다. 소리가 이 레논 스텔라의 원곡 들어보시면은 이 플럭이 이렇게 넓게 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모노로다가 소리를 바꿔주고요. 그럼 들어보시죠.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러고 이 콘솔 EQ는 살짝 고음역대를 다시 올려주는 역할도 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럭 사운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리버브는 이 스페이스 디자이너의 브라이트 홀로 해가지고 100% 주고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마이너스 27.5dB 정도를 보내줬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라지 브라이트에서 웨트를 마이너스 10%만 해놓고 여기도 마이너스 몇이죠? 라지 브라이트 또 마이너스 29.1dB. 그리고 12번에는 크로마 버블을
크로마 버블을 해가지고 룸으로 해놓고 저음역대 좀 깎고 고음역대 살짝 살려주고선 이런 식으로 해놓고 리버블 여기서는 마이너스 18.7dB까지 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완성한 게 지금 들어보실 수 있는 이런 소리죠. 자, 이런 식으로 플럭 사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베이스 소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